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공부를 혼자 사실 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성경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봐야 안 풀립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안 풀리는 중요한 원인 한 가지를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를 모르면 성경이 안 풀려?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 고 생각하면 성경 절대로 안 풀려요.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 모멘트, 그 순간은 언제부터냐면 아, 율법이란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구나. 아, 그래 맞아. 아,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율법 알아서 잘 지켜서 구원 받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왜? 우리의 본성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본성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성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율법하고 십자가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죠. 그냥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며, 이래서고. 그렇죠.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며, 뱉다고 안 그러나.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각자가 다 혼동 속에,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은 뭐냐면, 참, 이게 뭐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희한한 그 모순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도 이 모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 뭐 지금 제가 여러 성경절을 보여드릴 텐데 웃깁니다. 이게 서로가 모순이 돼. 그거를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자, 이제 하나님이 노예가 돼 있는 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로 이제 사실 해방시키기로 사실은 약속한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이 열둘일 때 그 12명 이스라엘 아브라함 다 같이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갑니다. 왜?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노예가 돼버려. 이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한테 얘기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노예들을 어떻게 다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해방시키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출애굽 7장 시점은 이제 막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이 그 애굽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설득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떠나겠다. 이집트에 안 살고 하나님이 정해준 땅으로 우리는 가겠다. 물론 바로는 찬성할까 안 할까? 뭐 물론 반대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 노예들은 큰 재산이었어요. 왜? 노예들의 노동력. 그래서 건축하고 뭐 그 당시 이집트는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일조를 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약 한 150만, 200만 명 가량이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노동력이 풍부했죠. 그러니 바로 왕이 보내줄 리가 없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그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내 보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래놓고 완전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님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있잖아 모세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네가 내가 보여주는 그 표징과 기적을 이집트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 뭐가 말이 안 돼요? 참나. 말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 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하. 누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말 안 들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어딨어?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누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아니, 성경이란 게 좀, 이게 미친 책 같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면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이거는 정신 있는 사람은 이 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모세한테 너는 가서 바로를 설득해라. 그런데 모세야, 바로가 말 안 들을 거야. 왜? 내가 말 안 듣게 만들었거든? 이게 뭐 애들 장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예, 네,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보십니다. 또 웃기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누구를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여호와에서 여호와 하나님 좀 심심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열받았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가 났어. 뭐 이유도 없어, 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의 이유는 병력이 얼마나 되나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에서는 이러면 안 되게 돼 있어. 왜?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가 쳐주는 거요? 하나님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군대장관 나만처럼 요압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 인구 조사를 한번 실시해.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래요?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줘서 빨리 하려면 하라고 이제 이렇게 되었어. 이거는 근데 군대 장관 요압은 뭐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칠 때 우리 병력이 숫자가 적고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다윗 왕이 약간 헷가닥 해가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이런 믿음 없는 짓을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압 왕이 말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압이 인구조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있다가 뭐라고 다윗 왕 보고 너 왜 인구조사 했어? 너 벌 좀 혼 좀 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거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
같은 사건을 다른, 여기는 지금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된 대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를 다른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렇게 역대상의 21장을 가서 보면, 여기는 같은 사건이에요. 금방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은 누가 열받았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구수를 어떻게 세봐 이렇게 했다고. 그건 또 똑같은 사건인데 이 역대상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는 똑같은 인구 조사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아까는 누가 다윗 보고 인구수를 계수해 보라 그랬어? 하나님. 그건 여기는 아니야. 사단이야. 앞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네. 자, 오늘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도록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는 이런 거를 다 찾아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정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두 말이 다 맞을 리가 없죠. 왜? 정반대니까 두 말이 다 맞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경 그 말씀인데 어느 하나가 또 틀릴 수도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제가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와, 여기도 이런 말이 있구나. 그러면 출애굽기의 그 말은 거기에도 뭔가 이런 정반대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겠다. 아, 또 한 군데는 이겁니다. 역대상. 자, 여기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 초대 왕이죠. 지금 우리 가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자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정식으로, 미국식으로, 명칭을 하면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부터 맨날 이스라엘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사단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안 괴롭혀. 이제 그거를 상징하는 구도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 말을 참 안 들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사울은 전쟁을 탁 해가지고 어떻게 이겼다 하면 온 국민이 어떻게 해요? 와, 우리 왕, 사울 왕이 최고구나. 그래서 이제 말 잘 듣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럴까봐 그 욕심에 전쟁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탁 자기 욕심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패전, 져가지고 사울 왕이 이제 팔레스타인 블레셋 군대에게 쫓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급히 도망을 가요. 왕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꼴이 발생했으니 이거 참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그 궁수들이 활 쏘는 저기 전철 타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아무리 봐도 오늘 자기는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 그 호위병 보고 네가 칼을 들어 나를 찌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호위병이 폐하 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칼을 꺼내 가지고 자기 배를 찔러서 자살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자. 그건 누구 마음대로 한 결과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막 엎드려지니, 예, 그 호위병, 무기가 진짜 호위병이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실상이야. 아시겠죠? 자, 사울은 자살했어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사울이 사울 자기를 죽였다고. 그런데 보세요. 또 웃기는 소리가 툭 튀어나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점쟁이들에게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누가 죽였다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이 질문 이런 게 성경에 있는데 질문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 안 봤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그냥 우린 듣기만 하죠. 성경 공부를 진지하게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엉뚱한 뚱딴지 같은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이런 방식의 기록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인 것 같아.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대로 뭐요? 기록이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구수를 계속하라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혼냈다. 하나님이 하락해놓고. 근데 저게 보니까 사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수를 계속하게 했다. 어느 게 맞냐? 혼란스러워요, 안스러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오면 돌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 오케이. 이게 서로 상반되는 기록이 있구나.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도록 했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반대도 있을 것이다. 그 반대는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가 아니고 뭐예요? 바로가. 바로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완악하게 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을 법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려면 성경을 뭐 잡듯이 잡아야 돼? 네, 이 잡듯이 잡아야 돼. 한 줄 한 줄을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돼. 이야, 여러분. 출애굽기 8장. 8장 12절, 32절. 바로가 이때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과거 지나간 그것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이때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도 누가 바로가 하나님이 아니면 대변하나 주어가 누구요? 바로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야. 바로가 이번에도 지금 몇 번째야? 지금 네 번째인가 그래요. 이번에도 바로가 그의 마음,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했다는 말은 어디 간지 있어 없어? 없죠. 반대. 성경은 이런 책. 여러분, 여러분, 우짤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안 풀리면 나는, 하나님 있는 거 관둬야 되겠다. 심각했습니다. 아니, 정반대되는 말인데, 어떻게 같은 성경 안에 그 정반대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정반대되는 말이 성경에는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자,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해 보자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인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서로가 완전히 모순되는 문장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뭘까? 밝혀내야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 안 밝혀내고 그냥 있으면, 뭐, 그냥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야? 난 모르겠다, 이거. 자, 보세요. 자,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자, 이스라엘의 그 우시아 왕이라는 왕이 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은 형편없었어. 형편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고민이야. 다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자, 그래서 1절, 2절, 이건 좀 생략하고, 3절도 생략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탁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 보여줄 때 이사야가 깨달고,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우와! 깨달은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렇게 보좌, 하늘의 보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심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뜻합니다. 거룩하심을 보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뭐냐면, 자, 내가 이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야 돼? 누구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이런 이제 목소리가 들려요. 자. 자, 하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진짜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그런데 방금 이사야는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봤어. 그래서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시오. 자. 그때 그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네, 내가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기로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진짜 참 하나님을 깨달았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보좌를 보고. 자,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봤을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사야가, 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무조건적 사랑을 보고, 이사야는, 와로다!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나는 입술이 뭐요? 부정한 사람이요.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왜? 하나님의 본성하고, 내 본성하고는 뭐요?
천지 차이로 다른 거야. 이런 본성, 내가 이사야가 볼 때, 내가 지금 가진 이 본성으로는 나는 뭐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천사, 특별한 천사를 스랍이라고 부릅니다.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 제단의 숯불. 그 하나 숯불이라는 것은 하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그 제단인데 그 제단 위에 불타고 있는 숯불을 가지고 그것을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이사야가 구원받았어. 무엇으로? 그 제단이라는 것은 누가 죽는 곳이에요? 어린 양이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해. 그래서 예수님이 불태워지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가 이 순간에 깨달은 것은, 아하. 제단에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불태우는 그 예수님의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뭐예요? 사해졌다. 아, 그것을 깨달았다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내가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예수님을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이거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너희가 이사야에게, 너희가 나 하나님 얘기를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뭐예요?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사야 보고 하는 말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꼭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말 똑같지?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가 참 하나님의 참 영광, 그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뭐요? 막히고 그들의 눈이 뭐요? 깜끼게 해라 이사야야 가서. 여러분,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하나도 안 돼. 네. 깜기게 해라. 내가 염려한다. 염려한다. 뭐를 염려한다? 하나님이. 그들이 눈을 뜨고, 눈으로 보고, 귀로 뭐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에게 돌아와 고침을, 치유를 받을까? 네? 받을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려 그래요? 안 하려 그래? 그 치유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어떻게 이사야를 보내면서 이사야한테는 뭐라 그래? 치유 못 받게 해. 이거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이르되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사야는 답답해. 이사야는 자기가 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빨리 백성들한테 전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이상한 말을 해 지금. 이사야 너는 가서 그대로 귀도 막고 눈도 감기고 마음도 둔하게 해가지고 도무지 뭐 네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이사야의 반응이 뭐냐? 언제까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사야는 언제까지 눈을 감기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까? 무슨 뜻으로 이사야는 물었을까? 예? 예. 네.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하는 뜻을 알았어요. 무슨 뜻? 이사야, 내가 오늘 너를 이렇게 보내서 네가 본 나, 그 하나님의 진짜 영광,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전해도 지금 얘들이 안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이사야는 답답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이렇게 안 받아들일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한테 뭐라 그랬는데? 눈을 감기고 귀도 막아버리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못 알아듣게 해라.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네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거다. 그렇지만 가라. 그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가래, 이사야 보고.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대로 한 거 보면 전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 이러한 얘기를 자,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에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믿지를 뭐예요? 하나. 문둥병자도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시고, 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회개하란 말도 하지 않고. 근데 유대인들은 뭐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왜 율법을 안 지켜? 뭐 이러고 있어. 안 받아들여.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을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본 이사야서 6장의 그 시대에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해가지고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한 거죠. 그건 뭐냐하면 방금 우리가 본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아무도 안 믿었다는 그 당시 우리가 방금 이사야서 6장을 본 그 시대를 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너 가서 그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해라.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라. 그래서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뭐요 못하게 해라는 말했던 그 이사야 시대나 지금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예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유대인이 안 받아들이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 돼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반응을 했죠? 언제까지입니까? 그랬어. 언제까지입니까? 그 말은 이사야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하는 뜻을 바로 알아차린 거야. 이해를 한 거야. 왜? 이사야는 알아듣기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올바로 듣고 이해하고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뜻을 봤답니다. 왜?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그 하늘 보좌를 보므로서 깨닫고 하나님이 말을 그렇게 해도 아 하나님의 눈에서 뭐가 흐르는 걸 본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걸 봤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얼마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려고 하실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야. 보좌를 보면서. 네. 자. 그렇게 사랑하는데 말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네 말을 듣고 나한테 돌아와서 구원받을까 내가 겁난다. 정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 마음하고는 정반대로 뭐예요? 말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도 반어법이다. 라는 말을 제가 확실하게 이제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똑같은 장면이에요.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다. 말 안 듣는,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하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이런 말 있어 없어? 예, 네. 백성들이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 백성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어떻게? 보여주려 그래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 눈은 어떻게 했다고?
감긴 게 아니잖아. 백성들 스스로가 뭐예요? 눈을 감았다고 안봐 안 하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실제로 거부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지 일부러 깨닫지 뭐요? 못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다 이 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28절 이제. 27. 말씀 똑같은 얘기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뭐요? 눈은 감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눈을 감기게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그들 네 이사야 너 가서 그들의 눈 감겨버려 귀도 막아버려 듣지 못하게. 정반대 맞죠? 자, 이제 우리는 여러 곳을 봤습니다. 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묘사하는데, 성경 이곳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막고 듣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뭐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안 들으려고 자기의 귀를 막았대. 그거는 누가 막 귀를 막게 한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이 했다. 한쪽은 뭐예요? 사단이 했다. 예. 네. 백성들 인구수를 조사한 것도 뭐예요? 사단이 다윗을 인구수를 조사하게 했다라고 써놓고 한쪽은 뭐예요? 사단이. 근데 실은 어느 쪽이 맞아요? 사단이 했죠. 사단이 한 거를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했다. 사울이 죽은 건 누가 죽인 거예요? 사단이 죽인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말 안 듣게 해가지고 치지 말라는 전쟁 치고 점쟁이한테 가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벗어나 버렸어. 그래서 결국 사단이 자살을 시킨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 기록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다고. 자. 이게 방어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어법.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아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고, 그래서 뭐, 못 알아듣게 하고, 그 무슨 이런 소리가 있어? 그래버리면 성경은 완전히 혼동이야. 반어법이 뭐죠, 여러분? 반어법. 반어법을 제가 그래서 저도 이게 정말 내가 어떻게 이거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도통 방법이 생각나지. 왜?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 그 사건 속에서 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참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돈 잘 벌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온 식구를 데리고 LA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한 시간 가면 아주 이쁜 섬이 있어요. 산 카탈리나 섬이라는 섬인데, 거기 LA 그 부자 별장들이 있고 아주 섬이 이뻐요. 근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가끔 구경 가는데, 거기 이제 관광선을 타고 구경 가기로 했어.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벤츠를 큰 세단 벤츠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단 둘이만 탈 수 있는 스포츠카 벤츠. 그거는 큰 놈보다 더 비싸요. 그게야말로 진짜 사치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사고 싶어. 근데 살 수 있는 만큼 돈은 벌어. 근데 이제 샀어. 근데 그거는 스포츠카야. 근데 이제 스포츠카를 타려면 좀 운전자가 스포츠맨처럼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스포츠맨처럼 보이진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 차, 왜냐, 미국 사람들 남의 차 타고 다니면, 야, 저 차 좋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한국 사람들. 그러나 그 차, 벤츠 스포츠카만은 지나가면 사람들이, 와우! 이렇게 듣나. 부러워하고, 예. 다 가지고 싶어 하고, 그런 차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게 되고, 그러면, 어떤 놈이 운전을 하는지, 소유주가 누군지 한번 눈여겨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새끼 뭐, 스포츠맨 같이 보이지도 않는 놈이 뭐, 어울리지도 않는 차를 탔다는 말을 꼭 들을 것 같아. 이제 그런 게 중요했으니까,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 작품 감상을 해야 되는데. 예? 네? 했어요? 아, 줬어요. 내일, 오케이. 아주 멋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내가 스포츠맨처럼 보이게 하려면 선글라스를 하나 사는 수밖에 없어. 저는 선글라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는 모든 게 환해야 좋아요. 선글라스를 끼면 어둠침침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답답하고. 근데 이제 그 차 때문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글라스를 사러 갔는데, 이제 이런 얼굴하고 선글라스는 잘 안 어울리더라고. 아시겠죠? 선글라스는, 여러분, 어떤 얼굴이 잘 어울리냐면, 저번처럼, 저기죠. 그렇죠. 선글라스 틈은 멋있는 얼굴이야. 아시겠죠? 그 얼굴이 첫째 좀 작아야 돼. 그렇죠. 우리 수정 씨도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 얼굴이야. 저 얼굴은 선글라스 끼기엔 너무 커. 네? 커.
커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얼굴 커가지고 항상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희한하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이 점점 줄어들더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러분, LA에서 제일 비싼 쇼핑센터. 그게 이제 쇼핑센터가 아니지. 요즘 한국말로 로데오 거리. 그게 어디냐면, 베벌리 힐스에 있어요. 영화 배우들, 초부자들이 사는 베벌리 힐스. 그 동네 가면 그 로데오 거리가 있어요. 거기 정말 비싸요. 그래서 이제 다 가서 아무리 선글라스를 컬러를 댕겨도 얼굴, 내 얼굴에 좀, 그래가지고 드디어 발견했어. 이거는 쓰니까 그런 대로 소화가 돼. 예. 근데 그게 뭐 불란스 파리 쨘데 뭐 되게 비쌌어. 하여튼. 그때 뭐 한 그때 돈으로 뭐 요즘 돈으로 치면 한 500만 원 될고요. 고급이야. 금테로 돼 있고 막. 근데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이래서 그걸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다들 캐탈리나 섬으로 우리 가족이 한번 놀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니까 이제 카파니에 가서 다 난간에 기대서 와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둘째 딸이 왔어. 아장아장. 와가지고 이제 걔는 그때 네 살밖에 안 됐어. 그래서 바다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안아달래. 그래서 이제 다 안아줬죠. 이제 저 바다 보고 와 바다 너무 좋다 그랬었다가 이제 요게 저보고 뭐라고 그러죠? 아빠. 아빠가 정말 멋져 보인대.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선글라스가 잘 어울린대, 아빠하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한테 한번 씌워줘 보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게, 아빠 선글라스, 이게, 아빠는 얼굴이 커서, 너는 지금 조그만한데, 조심해야 돼. 절대로 고개를 돌리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조심조심, 간신히 딱 씌워줬어. 그래서, 언제 저기, 아빠, 저도, 나도 멋있네. 그래서 멋있어.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언니가, 이제, 5살 먹은 언니가, 얘를 불러서, So, look over here! 와! 고개 획 돌려. 이거, 그래서 이거 얼마냐? 뭐, 대단히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난 뒤에.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잘못이야. 근데 자기 잘못으로 인정하면
부담이 너무 커. 얘가요, 숨이 막히더라고. 선글라스! 막 숨이 차는 거. 그러더니 막 그 순간에 막, 으아! 하고 울면서, 그 귀여운 그 주먹으로 제 가슴 이렇게 안고 있어요. 이 가슴을 막 때리니까. 뭐라고 하면서 때리냐 하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예. 완전히 뒤집어 씌운 거야. 아빠가 잘못해서 아빠가 잘못해서 막 미친 듯이 그래. 그 순간, 저는 선글라스도 아깝지만, 우리 그 귀여운 둘째 딸 유전자 다 꺼지잖아. 그렇죠? 그 녀석을 특별히 그 큰 딸보다 더 귀여워했으니까, 더 이뻐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고개를 갑자기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야 돼요, 아빠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는 율법이에요. 네가 율법을 안 지켜서 아빠가 고개 획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율법대로 하면 누가 잘못한 게 맞아요? 딸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딸은 나보고 아빠가 잘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대로 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뭐를 베푸시라는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걸로 해서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야. 이게 성경의 진리야. 아빠가. 그래서 제가, 맞아, 수. 그, 애 이름이 수야, 수. 야, it's my fault. 아빠가 잘못한 걸 맞아. You're right. It's a daddy's fault. Okay? It's okay. Everything's okay. No problem. 막 달랬어.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뒤집어 써버린 거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맞아. 아빠가 너 안경 안 씌워줬으면 되는데, 아빠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진정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식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래. 대리, 아빠, 땡큐, 고마워. 아빠가 잘못 했다고 그래 줬어. 책임져 줘서 고맙다는 거지.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 둘째 딸이 아빠는 나를 전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믿어야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비싼 선글라스를 물에 빠뜨려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거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빠는 율법대로 나를 뭐예요? 처치할 것이다. 그 믿음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도.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해도 책임을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뭐요? 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거야. 네. 네. 하나님은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책임을 져주시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뭐하다? 당연하다고 그래야지. 아직도 그렇게 당연하지 않으셔서 문제야, 지금. 아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건적인 잔재가 아직도 뭐요? 남아있어서 당연하다고까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래서,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잘못한 거로 해야지. 그날 그, 내 둘째 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빠 같은 분이다. 우리 아빠처럼 내 죄도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책임져 주셨다. 예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아니지만, 아빠가 잘못한 거로 하고, 아빠가 죽는 거야. 아. 자.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어떤 상대방을 아주 너무 사랑하면 반어법으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김소월의 시 중에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보면 한 여인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 가만 보니까, 남자가, 어떻게, 서울로 가야 되겠대. 무슨 말이에요? 헤어지자는 말이에요.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딱 보니까, 남자를 보니까, 자기가, 뭐요, 지겨워진 것 같아. 옛날 그런 사랑은 지나가 버린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 약산 진달래꽃. 그러면서 나 보기가 역겨워, 지겨워, 떠나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그거를 그냥 써놓은 대로 보면 글자만 보면 뭐예요? 내가 지겨워서 떠날래? 떠나. 상관없어. 내가 뭐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 줄 알아? 떠내고 싶어 떠나. 그 뜻일까요? 반어법은 그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를 버리고 떠난다면
나는 울다 울다 죽을 것입니다. 를 거꾸로 한 거예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거는 나는 당신을 죽을 만큼 사랑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슨 시가 그래요? 떠날래? 꺼져? 내가 울 줄 알아? 안 울어? 그게 무슨 시요? 그러나 시인들은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심이 없는 우리들은 이게 뭐 무슨 말이야 이거? 뭐 이걸 시라고 썼어? 이렇게 한다. 성경도 그런 책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반대로 표현해. 여러분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사랑하는 너무 귀한 아들이 있는데 호르몬이가 그렇게 힘들어서 사랑을 주면서 키웠는데 이 자식이 그냥 마약을 하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체포가 됐어. 형사들이 와서 잡아가는 거야. 그때 그 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들이 체포돼서 가는 걸 보고 엄마가 뭐라 그래? 그래. 그렇게 마약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결국 이렇게 되거든구나. 그래. 이놈의 새끼야. 가서 죽어라. 그게 죽으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엄마는 또 뭐라 그래요? 이 자식아, 네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뒤죽박죽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은 사랑 안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기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사실은 바로는 사단의 악령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는 말을 하나님은 내가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했다는 말이지.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9장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이 바로 너를 왕으로 세웠으면, 그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한테 보이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란 걸 너한테 보이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런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로 네가 알고 내 품에 안기게 된다면 구원하려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만들어 줬다 이거지. 그래서 내 품에 안기면 너로 인하여 너는 이집트의 왕 아니냐? 이 세계 최대 강국 아니야? 네가 나를 알게 돼서 나의 내 품으로 돌아와서 네가 온 세상에게 나를 소개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사도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을 어떻게 구원하고 싶어서. 왜? 바로 왕을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타나면 바로 뭐예요? 아, 이거는 반어법적인 표현이구나. 아시겠죠? 제가 한 번은 인천공항으로 나가가지고 있는데 어떤 가족이 이제 미국서 누가 오는 거를 마중 나온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할머니도 있어. 근데 손자가 탁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손자가 그 많은 가족들 중에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가. 할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동안에 뭐, 핸드폰으로 뭐, 화상, 응? 통화도 많이 하고, 얼굴도 다 알면서도, 할머니가 뭐라 그러게? 네가 누구?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누구? 사랑하면 네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 알아야지. 이런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이.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명령은 약속이다. 그렇죠?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또 그게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대로만 쫙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정서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 다 시 형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성경은 논리적으로 기록하지만 뭐요?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실 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사랑을 느끼셔서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든 사람이 정말 혼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서로서로가 모순이 되는 표현이 동일한 성경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것은 결국은 반어법적인 표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하시는 그런 문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그 이유는 사랑이란 것은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깊은 감성으로서 정말 어떤 경우에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생명을 받게 하시고 그 생기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흐흐